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쌀쌀한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아홉 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나선 청문회.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편에서는 이 재벌 망신 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 청문회가 침체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지만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관건은 증인으로 출석한 총수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증언하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오늘 청문회 관련 이야기에 집중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3부에서는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은 YTN 개관 해설위원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재벌 총수들이요, 줄줄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간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당초 예상됐던 이 4차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니고 지도부만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3차 대국민 담화가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민심을 오히려 자극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 사실상 새누리당이 며칠 전에 당론으로 정했다는 뭐 대통령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 이 얘기 이외에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민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 또 일각에서는 더 퇴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도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전혀 아닌 거였죠. 그리고 탄핵을 이제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심리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 아무튼 대국민 담화의 효력이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이 9.1 탄핵 절차는 따르겠다. 이거야 뭐 국회가 추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수용하겠다. 이런 이제 뜻인데 이 당론은 지난 주말에 촛불집회 이후에 사실 빗바랜 당론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지난번 29일 날 지난주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비박의 대우가 흐트러졌었죠. 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이죠. 며칠 전 그저께였죠. 그저께 다시 비박이 찬성을 도른 건데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받으면 그리고 야당과 그것이 협상이 되면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또 비박계 일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4월 퇴진 조기 대선을 대통령이 받더라도 야당이 협상을 해주지 않으면 동참하겠다라는 또 비박 유승민 네. 의원 등의 생각이 또 그랬죠. 있었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4월 조기 퇴진이란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건 뭐 더 이상 이제 거론할 가치가 없는 네. 명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에 탄핵 열차는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예. 이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한 그런 정도여서 말씀하신 대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자, 그러면 결국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가정하고 그 예. 이후에 이 헌재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 예.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나눈 대화 내용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탄핵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논란은 있어요 여전히. 네네.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공무원의 징계가 탄핵 대상인 공무원의 징계가 진행 중일 때는 사임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게 있지만 대통령은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잘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의 하야 의사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학설 같은데 네.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와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는 메시지로 볼 때는 헌재 심리까지 기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하야하거나
가결 탄핵 가결 이후에 하야하거나 퇴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요, 결국은 이 탄핵이 만약 9일 금요일에 가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서 이 어쨌든 내각을 이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후 국면에서 뭔가 전환을 위한 전략 청와대가 낼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청와대가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수는 전 별로 없다고 봐요. 이제 문제는 어떤 면이냐. 네. 황교안 총리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을 수행할 텐데 황교안 총리는 분명 최순실 사태를 막지 못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이끈 내각이 대단히 허약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맞추는데 급급했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법무장관에서 국무총리 되는 과정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끄는, 다시 말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내각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대단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 이후에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는 여야가 멀리 맞댄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랬죠. 탄핵 전에 탄핵이냐 개헌이냐 뭐 거국내각 총리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탄핵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별로 없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식물 대통령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식물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탄핵 정국과는 별개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야당이 아마 황교안 내각 체제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현재 공직사회도 영의자를 안 쓰는 것 같고 네. 아마 복지보다 복지부동 현상은 더 심화될 것 같고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의회가 당분간은 내각제 국가처럼 의회가 이 국가를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결국 네. 여야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느냐가 네. 탄핵 이후에 이 정부 수습하냐 수습하지 못하냐의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탄핵 D-Day 사흘 전입니다. 사흘이 남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회동이요 당내에 이 탄핵 표결 행보에 좀 제동을 걸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나 궁금한데요. 이정현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을 당내 의원들에게 읍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좀 흔들릴 여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지금 이정현 대표의 그런 이른바 읍소 전략이 네. 이제 그 효력이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동안 상황이 너무 진정성이 없게 행동들 했어요. 여권이 여권 핵심들이 친박도 네. 그렇고 뭐 청와대 물론이고요. 그래서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 이미 마음을 정한 의원들 지금 새누리당의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35명 플러스 알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친박 중에서 이제 탄핵에 동참하려 했던 의원들이 원래 자신들 생각대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인 대세를 거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헌재 심리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했지 어떤 것 네. 친박 의원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나 뭐 그런 그 진실 규명 이런 의지를 보이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사흘 동안 뭔가 좀 이 국면 전환의 변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로 봐서는 뭐 변수가 돌출할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네. 즉각 퇴진 같은 경우라면 몰라도 이미 오늘 그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헌재 심리까지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 퇴진은 이미 아닌 것이고 이제 뭐 이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6일이니까 7일, 8일은 이틀 남고 9일날 퇴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이 탄핵은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수를 논의할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은요. 이 야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직후에 즉각 퇴진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네. 대해서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네.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이후 촛불 민심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좀 사그러들까요? 촛불 민심이 즉각 퇴진의 민심이 여전히 나타나요. 좀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심은 즉각 퇴진과 탄핵을 계속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는 구속, 뭐 하옥, 체포 이런 얘기도 굉장히 집회에서 네, 네. 많이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퇴진하라라는 구호가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 단지
퇴진의 구호의 그 강도는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촛불의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하. 절개의 차원인 거죠. 네. 일단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그것을 좀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여론도 일정 부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그 강도는 약해질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촛불 민심의 약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촛불 집회 9호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바로 지난주를 보니까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구호가 등장을 했고요. 네. 오늘 청문회에서 뭐 야당 의원이 그 이야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사상 초유 9명의 재벌 총수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뭐 예상대로 재벌 총수들의 얘기는 대가성은 없었다. 네.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좀 시인을 한 거죠. 네. 어떤 지시나 요청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오늘 총수들이. 그런 면에서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건데 뭐 지난번에 최순실 공소장에도 그거는 적시가 된 거잖아요. 강제죄라는 그렇죠. 게. 중요한 건 이제 뇌물죄잖아요. 그 뇌물죄를 입증하려면은 이것이 어떠어떠한 대가성 때문에 냈다라는 것을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네. 오늘 그런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굳이 있었다면은 그거 뇌물성은 다른 거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안정범 전 수석에게 고용태 씨의 친척 인사에 청탁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 네네. 그 손경 씨 회장이 조동원 전 경제수석이죠. 조동원 네네. 전 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이 퇴진을 압박했다. 네. 이런 얘기들. 조동원 전 수석은 청와대였으니까. 네네. 뭐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인데. 네. 아무튼 계속 언론에 제기돼왔던 롯데그룹이 70억을 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K스포츠재단이 70억 받았다가 돌려줬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어떤 압수수색의 정황을 알고 반환했다면 이것이 대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들. 그런 것도 별로 밝히지 않았고 SK 최태원 회장도 사면과 관련된 그리고 면세점 청탁과 관련된 대가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 총수를 이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적인 어떤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핵심 증인이 빠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까지 청문회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개관 해설위원인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에이,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